엄청난 히트곡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동이랑 공명으로 내는 게 약간 양날의 검 같은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서 고민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선투로 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13년 차신데 10년 넘게 활동하면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티스트로서 음악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도 자, 썸투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부담이 되진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부담이 됐어요. 부담이 돼서 사실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래를 저희가 듣다 보니 가사도 저희가 좀 많이 수정을 했어요. 가사를 수정을 하면서 되게 썸 같다. 그러다가 사실 가사도 썸을 써주신 민현재 작곡가님이 직접 아, 써주셨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용화 씨의 녹음을 하고 같이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양날의 검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너무 걱정하진 않았고요. 썸이 사랑을 받았던 만큼 사랑을 받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계속 노래를 듣다 보니까 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음악적인 고민. 어떻게 보면 이번 앨범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미니 앨범인데,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제 장점인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랑 콜라보를 했고, 제가 어제 유열 스케치북을 촬영을 했는데, 네네. 스케치북에서 세워봐 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총 42분이랑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방송 포함. 네. 그래서, 뭔가 좀 다채롭게 들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음악적인 고민이 약간 그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솔로곡만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해야 될까? 하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들려드리자라는 마음이 조금 세져가지고 좋아하는 걸 들려드리자. 내가 좋은 걸 하자. 그래서 큰 고민은 많이 없었습니다.